돈 있고 하신 부자분들, 근데 그분들 만나보면 외제차 탈 수 있는 능력이 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네시스를 왜 타냐고 이제 여쭤보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네. 이전에 제네시스 세대를 끌고 다니셨다고. 왜 세대씩이나 끌고 다니신 거예요? 현대자동차, 우리나라 차 중에 가성비가 제일 좋은 차? 제네시스가 왜 가성비가 좋죠? 보편적으로 봤을 때 가격 대비, 브랜드의 가치 대비 되게 만족도가 높은 가성비의 차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참, 20대 중반인 저로서는 제네시스가 가성비가 좋다라고 절대 안 보이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K3, 아반떼 이런 게 가성비, 뭐 연비 좋지 않냐, 이런 측면에 가성비가 과연 좋은 걸까요? 사실 이제 20대 중반의 얘기를 하다 보면 타당성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연비가 저게 어떻게 되죠? 연비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하이브리드가 아니잖아요. 요즘 최근에 들어서 고민하는 게 일반 가솔린이냐 하이브리드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으신데, 실제로 제네시스는 하이브리드가 없다 보니까 연비의 부분에서는 크게 가성비가 좋다 나쁘다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연비를 떠나서 그만큼 내가 타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아우라 채워진다고 볼 수가 있죠. 아우라라면 뭔가 살짝 하차감? 아, 그쵸. 연비 따지 두 번 타고 한 번만 타면 돼요, 차를. 네. 그 제네시스 중고차 가격이 또 얼마인지 아세요? 저도 얼마 전에 GV70 팔기도 했죠. 가격대가 보니까 약 4천만 원 정도? 한 3천만 원? 1천만 원 후반대 중고차 가격도 있다 하더라고요. 혹시 그거 DH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GV70이 출시된 시점이 지금 3년밖에 안 됐어요. 그 시점의 금액대로 봤을 때는 3천만 원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중고차 얘기하셨죠? 네. 그랜저랑 K7이랑 가격대를 보면 4천대 초반 중반이면 맞춰져요. 새 차를 현대차를 살 거냐, 네, 중고차를 제네시스를 살 거냐, 그러면 딱 그 중간에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게 가성비가 좋다 나쁘다, 나쁘다의 평가, 브랜드의 어떤 가치, 이게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전기차는 있지만 가격이 워낙에 세요. 어느 정도 하나요? 9천만 원 정도? 저도 얼마 전에 판 게 GV70 전기차를 판매를 했던 거고요. 중고차 가격대가 얼마죠? 최근에 이제 전기차 이슈 때문에 감가가 좀 컸어요. 화재의 위험성이라든지 차량을 팔아야 될 시점에 그런 이슈가 터져버리니까 판매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었죠. 이제 막 사회에 나온 20대 초반 친구가 제네시스 중고차를 산다, 카푸어일까요?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저도 사회 초년생일 때가 있었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사회 초년생의 기준에서 차 가격이 4천이면 연봉이에요. 그럼 나름 저는 카푸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차를 가지고 자기를 뽐내고 과시하려는 목적이라면 그건 카푸어다. 파츠 장착시키고. 매니저님은 그 튜닝 이런 거에 관심 있으세요? 저도 사실 20대 초반에 튜닝을 정말 좋아했었어요. 그때 이제 뭐 옛날에 현대자동차 아반떼 티브론 가지고 이제 많이 했었죠. 학교를 다니면서도 용돈벌이해서 튜닝하고 그때 보면 저도 나름 카푸어였죠. 뭔가 주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타는 거랑 다른 거다, 저는 그렇게 기준 잡아요. 근데 네, 제 말은 정답은 아니에요. 지금 지행에 있는 제네시스가 G80이잖아요. 이 차량과 견주어 볼 만한 외국 차량이 또 있을까요? 금액대로 봤을 때는 3시리즈 아니면 더 나가서는 5시리즈도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BMW 5시리즈랑 견주어 봤을 때 제네시스를 선택한 이유는?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가성비. 우리나라에서 만든 차다 보니까 우리나라 환경과 우리나라 사람의 특색에 맞게 정말 잘 만든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용적인 거, 편리한 거. 외국의 차들은 주행 성능 집중되어 있고 내비게이션 안전장치 기능들이 우리나라 차보다는 많이 떨어져요. 근데 우리나라 차가 또 그렇다 해서 주행 성능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뭐 내비게이션의 정확도라든지 버튼 하나로 어디를 알려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정말 편리하게 잘 돼 있어요. 외제차는 그런 게 좀 없죠, 사실. 아, 제네시스 타면 이거 진짜 편리하다, 이런 거.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내비게이션을 활용하는 게 정말 편해요. 제일 많이 쓴 게 뭐냐면 핸들에 버튼이 있어요. 그게 아마 제네시스뿐만 아니라 현대차 모든 다 있긴 한데, 네, 버튼을 누르고 무순동 몇 번지 이러면 바로 주소가 바로 나와요. 천장에 마이크가 있지만 정말 디테일함이 큽니다. 삼선동 막 86번지 바로 그냥 내비게이션이 길 알려주죠. 그런 거 몰랐네요, 전혀. 국내 자동차의 브랜드는 IT의 기능적인 부분은 진짜 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제네시스에 있는 특별한 기능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션 기반 서스펜션, 내비게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차의 승차감과 기능들이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고속도로 주행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나는 100km로 가고 있지만 한 200m 뒤에 급격 코너다, 내비게이션 기반이기 때문에 코너의 속도를 맞춰주고 안전적인 기능, 이게 정말 좋다는 거죠. 국내 상황에 맞게 만들고 한국 사람의 성향에 맞게 잘 만들어진 차다. 제네시스를 3대 구입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차종을 구매하셨어요? 정확히 얘기를 하면 차종은 3대고요. 그리고 구매는 총 4번 한 것 같아요. 제네시스 GV80, G80, GV70 스포츠를 구매를 했다가 전기차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제 GV70 스포츠 이제 그걸 팔고 제네시스 GV70 전기차를 구매를 했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 G80만 남겨둔 이유는? 그거는 제가 이제 다자녀이다 보니까 좀 더
더 큰 차를 타보고 싶은 네. 아, 네, 그런 거. 아. 전 GV90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 진짜 제네시스를 되게 사랑하시는 것 같네요. 제네시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현대차 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주제가 진짜 부자들이 제네시스를 타는 이유 이게 딱 주제거든요. 삼성 이재용 회장님도 제네시스만 탄다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펠리세이드 타는 것도 봤는데. 네. 아, 그러니까 어쨌든 외국 브랜드가 아니고 이 한국 브랜드 거를 타고 다니신대요. 근데 매니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뭐 회장님이 제네시스를 탄다 어쨌든 국내 차를 탄다는 거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닌가. 한국의 그쵸? 가치를 좀 더 알려. 아,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내 차를 타시는 게 아닌가. 제가 뭐 외제차를 타면 뭐 나쁜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고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도 일반 어떤 월급에 있어서도 좀 평균 이상이신 분들도 국내 차를 이제 제네시스를 타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만나보면 외제차 탈 수 있는 능력이 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네시스를 왜 타냐고 이제 여쭤보면 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브랜드이고 우리나라의 어떤 제품들을 많이 써줘야 우리나라가 더 좋아진다 이런 마인드가 정말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런 깊은 그런 걸 보면서도 아 이게 좀 배워진다. 아 진짜 라는 것도 느껴집니다. 네 정말 배우네요. 아, 아이폰 그만 써야 되겠어요. 매니저님 무슨 폰 쓰세요? 저 아이폰 씁니다. 아, 안 그래도 이제 네. 바꾸려고. 아, 매니저님 네이버 카페 매니저이시잖아요. 아, 네이버 카페에 대한 소개 좀 간략히 한번 해주시죠. 제가 참 차를 좋아하다 보니 저도 이제 뭐 동호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그럼으로써 제네시스를 좀 더 좋아하고 이 제네시스에 대한 정보나 이슈거리를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그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지다 보니 이 제네시스 브랜드가 너무 좋다. 그래서 사실 뭐 이 영상 외에도 뭐 이제 많은 자동차 유튜버 분들한테도 한 번씩 출연도 하고 하긴 했는데 그 운영을 바탕으로 좀 이걸 좀 제대로 해볼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스타트를 하게 됐습니다. 질문이 많네 근데 이 질문 주제가 잠깐 질문 리스트에 질문 리스트. 매니저님 네 현재 네이버 카페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네시스 관련된 카페를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 하게 된 계기가 좀 어떻게 되나요? 제가 20대부터 자동차 동호회라는 것에 많이 하게 되었고 GV80이 나올 때부터 아 나 저 차를 살 거야 라는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동호회를 한번 내가 한번 운영을 해볼까 라는 생각에 시작을 했죠. GV80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래서 차가 나온 시점부터는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 즉 동호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차량을 타는 분들이 안에서 놀 수 있는 즐거운 놀이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GV80도 하게 되고요. 또 그러다 보니 이제 승용차도 갖고 싶으니까 G80도 차를 사고 카페도 운영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네시스 카페를 운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카페에 대한 소개만 간략히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네시스 동호회는 네이버 카페에서는 많은 동호회들이 많아요. 뭐 취미생활이라든지 그중에서도 특정한 차종에 대한 동호회들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카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원분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린다. 그리고 회원분들이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이런 고충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카페 내 소통을 한다면 제조사에 전달을 하고 이거를 공유를 하는 중간다리의 역할을 하는 카페라는 걸 설계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유튜브를 조금 담당하는 입장으로서 고정 댓글에 그 네이버 카페 링크를 달아놓도록 네. 하겠습니다. 많이 와주셔서 다들 활동 많이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 분명히 제네시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일 거거든요.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딱 그냥 한마디로 하면 제네시스는 우리나라의 브랜드 중에서도 최고의 차를 만드는 차량들이다. 아 이거 제가 좀 이상했다 이거. 네. 제네시스는 그냥 가성비가 제일 좋은 차.